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가파른 앵고, 깜짝 놀란 일본은행 추가 양적 완화 할까? 아베노믹스 급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가파른 앵고, 깜짝 놀란 일본은행 추가 양적 완화 할까? 아베노믹스 급브레이크. 이 배경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엔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치솟는 엔화 가치라는 것을 보시고 급락하는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일본 분기별 경제 성장률 이걸 보시면 되는데 지금 5월달이 어떤데요? 이 5월달이 중요한데 이때 화웨이를 미 상무부가 블랙리스트로 올린 때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을 했던 때죠. 그 5월 달로 시작해서 쭉 엔화 가치가 오르게 됐고, 그리고 지금 5월 달을 중심으로 쭉 내려온 국채 금리가 되는 거죠. 이게 가치가 오르면 국채 금리가 조금씩 떨어져요. 그런 것을 지금 역학 관계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본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지금 2019년도 보면 2019년도에 들어올 때 일본에서 원하는 경제 성장 전망은 몇 퍼센트였냐면 0.9%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계속 떨어져서 0.7%까지 그 일본은행에서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0.4%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0.4에서 3%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0.43도 안될 가능성도 높아져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엔화가 계속 오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이런 이유 때문에 엔고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 엔화의 가치가 달러당 104엔대로 지금 진입을 해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볼 때, 플라자비 때, 엔화가 얼마까지 올랐을 것 같아요? 엔화가 가치가 80엔까지 올랐어요. 달러당 엔화 가격이 80엔까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엔화 환율이 어떻게 됐냐면, 100엔당 한 2,800원? 까지 받았어요. 1,800원, 2,000원 그 정도까지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가 딱 시작되면서 엔화의 가치를 얼마에 맞춰버렸냐면 그 1달러당 120엔 정도로 맞췄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최근 엔화의 가치가 달러당 104엔대로 지금 진입을 한 겁니다. 그 시간 동안 그한 16엔 정도 더 떨어져 버린 거죠. 가치가 올라 버린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11월 이후에 지금 최고치가 된 겁니다. 엔화의 강세가 심각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미중 무역 분쟁이 이 엔고에 가장 큰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일본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G7에서 중국 대신 옥수수를 구매를 해버려진 거예요. 250만 톤. 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일본에서 다 소모를 못 시켜요. 그래서 그 소모를 못 시킨 것을 어디까지 뿌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프리카까지 지금 뿌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 달인가? 지금 아베가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서 무슨 경제 공동체 모임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뿌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일본 경기의 동반 침체가 지금 우려가 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엔고의 위협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엔화 자체가 안전자산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일본 경제는 단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엔화를 보면 그냥 안전자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안화를 보면
중국은 흔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위안화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양적완화를 한다면 두 번째 양적완화예요. 첫 번째 양적완화는 언제 했냐면 아베노믹스 때 했어요. 2008년도 이후 국내 총생산의 85% 수준인 440조 엔, 약 5047조 원 규모를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해서 아베노믹스가 탄생이 된 거죠. 지금 거의 한 십몇 년 했죠? 12년? 13년? 12년 정도 했습니다. 12년 정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이때 양적 완화, 아베노믹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일본 경제가 쭉 올라가서 지금 다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시장에 돈을 풀어서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엔고 때문에 BOJ, Bank of Japan, 일본은행이 계획한 대응책이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의하면 Bank of Japan은 최근 2단계 금융 완화 대책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단계가 있어야 또 2단계 금융 완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1단계 금융 완화하고 2단계 금융 완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 금융 완화. 시행 중인 장단기 금리 정책 중 장기 금리가 유도폭 하한선, 마이너스 0.2%를 밑돌더라도 이를 한동안 용인해 주겠다. 라는 게 1단계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겠다라는 게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걸 견디지 못했을 때두 번째 단계가 나오겠죠.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한다고 합니다. 즉, 용인을 해도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 이어질 때 2단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 용인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달 26일, 일본 10년채 국채금리가 연 마이너스 0.285%. 이게 마이너스 0.2%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까지 좀 용인한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0.285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도 좀 용인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2016년도 7월 이후 최저라고 하고요. 27일 같은 경우도 연 마이너스 0.27%. 여전히 계속 낮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만지작 만지작 지금 해서 2단계까지 갈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중입니다. 그러면 2단계 추가 양적 완화 내용을 한번 보면, 첫 번째,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더 낮추는 방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기 금리 유도 목표치를 인하하는 조치를 하고, 세 번째로는 ETF, 상장 지수 펀드 등의 자산 매입을 확대를 한다. 자산 매입을 확대를 하면 돈이 더 풀리겠죠? 그걸 사주면서 시장에 돈을 뿜어내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산 매입 확대와 본원 통화 확대를 가속화한다. 이것도 돈을 뿜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양적 완화가 된다는 거죠. 고로다 하루이로 BOJ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들 정책 수단을 조합하고 응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말하자면 1번도 하고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아니면 세 가지를 같이 하고 아니면 1번, 2번을 같이 하든지 2, 3번을 같이 하든지 그런 조합을 할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 양적 완화를 할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한번 보면 첫 번째로는 금융회사 수익성이 악화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식시장 기능이 저하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일본 국채시장의 침체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을 완화하는 조치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BOJ가 대책을 서두르는 이유를 한번 보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엔화 강세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 둔화의 우려로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엔화가 지금 강세가 점점 강해져 가고 있는데 이걸 막아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화 수요가 늘고 미국과의 금리차가 축소되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엔화 강세가 달러 약세의 흐름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지금 계속 강세가 되기 때문에 망가져가는 아베노믹스 환율 정책이거든요. 아베노믹스 시행 시 엔화 환율은 달러당 80엔 정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바꿨다? 120엔대로 지금 바꿨다. 아까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데 현재 엔화 환율은 104엔대. 그러니까 16엔 정도 지금 가치가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달러당 100엔대도 찍을 수 있겠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시장의 지금 생각들입니다. 현재 엔화의 가치가 빠르게 정책 시행 이전의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인데, 말하자면 아베노믹스를 시작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지금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6여 년간 금융권 실적 부진 등 출혈을 감수하고 거둔 효과가 반감할 위험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엔화 환율을 보면 26일날 보면 달러당 104.50엔, 그리고 이게 1월 3일 이후 104엔대에 진입을 했고요. 2016년도 11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최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7일날은 달러당 105엔대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엔화는 유로화 대비로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엔화가 지금 계속 강세가 나타나는데, 이 강세가 계속 나타나서 정말 달러당 그냥 100엔대를 찍어버리면 일본 경제는 망합니다. 뭐 저는 망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어쨌든 그래서 양적 완화를 그렇게 가기 전에 시행하지 않을까 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 양적 완화를 하면 일본 자체로는 빚을 더 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